본인들이 생각하는 명장면 중에 명장면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. 내가 생각하는 저는 그 11화에 나오는 제가 부산에 출장하러 가는 신이 있어요. 그 거기가 이제 박스 조립하고 네.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옆에서 계속 뭐라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신기하게도 환경도 딱 그냥 공장이었고 옆에서 뭐라 하는 사람 있고 촬영팀도 밖에 있으니까 그때 좀 이상하더라고요. 마음이 좀 묘하게 좀 이입이 되고 씁쓸하고 이거 좀 너무 슬프고 좀 약간 씁쓸하고 그런 게 좀 생기더라고요.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게? 어? 아, 이리 집어넣으면 없잖아. 어? 아 이거 보상 단대 이거 장청 높아다 지금 싹 뭐 하는 게 지금 그거 장난이 지금? 아 다시 집어넣으면 뭐야 지금? 아 이 사람 진짜 뭐 이런 사람들 아 잠깐만. 아 근데 뭐 엎으면 없잖아 자꾸 깨달으니까 시간 없구만 지금. 아니 높아놓으라고. 결혼신? 아, 네. 이거 드라마 아닌데. 아니야 아니야. 이거 우리 다큐멘터리 있잖아 왜. 네. 그 어떤 리얼 영상 같지 않니? 어. 아니 저거는 그냥 뭐 박스 공장 CCTV 아니에요? 진짜. 그냥 그거 그거 가져온 거 같은데? 어. 많은 분들이 댓글에 저 장면이 제일 좀 공감된다고 하시더라고요. 지금 다 대본 한테 있는 거예요? 대본은 있는데 동선은 거기서 다 많이 애드리브로 이제 적극적으로. 그러면 우리 또 박 배우는? 네 저는 그 상우가 이제 회식 자리에서 되게 싸우고 있는데 재영이가 구해주는데 그 와중에 다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상처에 밴드를 붙여주는 신을 제일 좋아하는데 뭐야 쟤꺼는! 가자 뭘 봐요? 어제 안 쓴 게 훨씬 나은데 왜 맨날 가리고 다니냐? 남이 뭘 쓰든 신경 끄고 아 연락했으면 빨리 가요. 아 밖에 추워. 요즘 일교차가 얼마나 큰데. 오 와 아니 저 눈빛 들이 와. 와. 아니 난 눈빛을 떠나서 그냥 밴드를 이렇게 붙여준 게 끝이었어. 아, 이렇게 이렇게 이게 밴드를. 저거는 누구 아이디어? 그 지문에 있을까? 사실 이게 밴드를 붙인다만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붙이면 너무 이상하니까. 야 그게 너무 딱딱 이렇게 이렇게 붙이는 게 너무 딱딱하지. 네. 우와 이거는 근데 그 클로즈업에 딱 이게. 우와. 소름 돋았어. 근데 그 감정 표현 연기가 쉽지가 않잖아. 쉽지가 않아. 사실 저 장면을 보고 감독님도 되게 감탄하셨다고 들었어. 그러니까 내가 이미 수준이 감독까지 된 거라니까? 아이씨. 공감을 해주겠네. 그러고 있어. 아이 맞다니까. 거시방 떨지 마, 용깨비. 거시방을 떨지 마. 아니 이제 감독을 그냥 아주 개무시하네. 아, 내 리액션을 보셨잖아. 화면에 담겼잖아. 이거를 보자마자 셋 중에 누구 놀랬어? 내가 놀랬잖아. 이거나 먹어요. 이거나 먹으라고. 이놈이? 이거나 먹어. 이놈이? 이거나 먹어. 붙인 거 나도 형한테. 떼끼! 이거나 먹어. 떼끼! 떼끼! 시청자분들이 드라마를 좋아했단 말이야. 시청자분들이 또 꼽은 냉장면이 있겠어 없겠어? 무조건 이게 진짜지. 이게 진짜지. 이게 왜 1등인지. 왜 1등인지. 시청자분들이 선택한 냉장면. 이제 만나보도록 할게. 뚝딱! 이거잖아. 아, 조쩌소. 네. 주인명은 맞는 거 있지? 그나씨 거 한번 찾아볼게요. 여기 있다. 됐습니다. 아, 멋지다. 이야, 멋지다. 어? 다른 사람의 명함을 주는 사장님. 급 승진이네. 제가 주인을 저게 이제 사장님 마음대로 이제 승진을 시키고 주임님이잖아요. 월급은 근데 그대로. 똑같아지는 건데. 아, 좀 그런가? 그렇죠. 그러면 이민아 주위 대리해. 네 감사합니다. 둘 다 승진. 저게 뭐야? 근데 얘는 왜 안 와? 아직 계속 전화하고 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얘기했죠. 출근했네 출근했어. 아 이 장면. 홍범 씨 어디 가?
준엽 씨. 저 입술 디테일. 저 빠져버리네. 준엽 씨. 준엽 씨. 너무 힘들다 보니까 회사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도망을 가는 아~ 네, 추노라고 하거든요. 아 그래서 아까 샵 추노가 여기서 나오는 건가요? 네. 체력이 형편없네요. 진짜 죄송한데 저 못 다니겠습니다. 저 어제 새벽 3시까지 일했거든요. 근데 사장 일하는 것도 빡치고요. 저 아침에 체조 시키는 것도 빨리고 죄송한데 진짜 죄송한데 못 다니겠습니다. 직장인분들이 이 작품을 보시고 가장 많이 공감해 주셨던 아, 장면이더라고요. 그렇지.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? 상호야, 너 언제까지 눈 감고 있어야 돼? 어? 아! 야! 울어요? 아니 울어요? 왜 또 시신장보 명장면으로 선택이 됐을까요? 여기도 이제 상호가 이제 재영이에게 처음으로 물리적으로 뭔가를 하는. 거였거든요. 그래서 이제 조금 시청자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았나. 이걸 재현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남현호 배우는 또 이걸 어떻게 재해석할까?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? 상우야. 언제까지 눈 감고 있어야 돼? 야, 저걸로 꼽는다고? 야, 아니 꿀잠 잤네. 조초스랑 아예 그냥 콜라보래. 아, 좋다. 우주에서 가장 재미있는 채널 디스커버리.